안녕하십니까. 단타 장인의 교육 TV 오늘 7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피보나치. 피보나치의 설정 및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사고의 확장이죠. 그 헤드앤숄더를 형성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1파 상승이 나고 2파 눌림목이 나올 때 어디까지 떨어지고 그 헤드 머리를 형성하면 그 왼쪽 어깨보다 더 올라가서 뭐 헤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왔다가 그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사고의 확장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피보나치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모든 그 패턴의 분석은 하나의 이론을 알면 그 다음에 확장되는 이론으로 계속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들이 여러분도 물론 그 매매를 하시면서 늘상 느끼셨던 거겠지만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변곡점을 잡고 항상 그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포지션을 잡으면, 롱을 잡았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갈까? 아니면 숏을 잡으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까? 라는 것들이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어떤 일정한 룰로 상승 반등을 반복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매매에서.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 피보나치를 뿌려놓고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어차피 캔들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캔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상승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갔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전체 추세를 봐서 다시 들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합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차트는 인문학입니다. 차트는 기술적으로만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합의, 욕망, 그 다음에 절망, 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떤 차트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의 일부분인 사람들이, 그리고 피보나치라는 것들의 어떤 룰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충분히 어떤 차트 매매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부터 확장된 사고로 인해서 피보나치를 이용한 매매법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니 아 이게 유용하구나라고 모두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패턴 이전에 어떤 원리, 이런 것들, 뭐 원리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약간 오바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표라든지 어떤 패턴은 다 통계거든요. 지나왔던 과거들의 어떤 움직이는 패턴들을 분석해 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럼 왜 이럴까? 뭐 어떤 것에 기인한 걸까? 이것들을 통틀어서 뭔가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만들고 그 패턴의 원리를 분석해 보니 이런 것들하고 부합되더라라는 겁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피보나치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피보나치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피보나치 이름은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병아리가 태어나서 뭐 며칠 후에 몇 마리가 될까라는 걸 계산하면서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피보나치 수열을 뿌려놓고 아래 위로 나눠보고 하다 보니 이것들이 굉장히 어떤 자연의 법칙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매법에도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유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것들은 활용을 해야죠. 단순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가시자고요. 피보나치가 어떤 건지, 피보나치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차트에 그 뭔가 맹목적으로 대입을 해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걸 맹신해서 포지션을 잡았다 실패를 하면 피보나치를 탓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 알고 가시자는 의미에서 짧게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병아리를 낳아서, 토끼죠. 토끼가 새끼를 낳아서 몇 마리가 될까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생겨난 수열이에요. 발견한 수열이죠. 이거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우리가 피보나치를 알기 전에도, 피보나치라고 명명하기 전에도 이 수열은 존재했어요. 자연 안에서 자연의 법칙으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사람의 형상을 그리면서 그 팔을 벌리고 자기 신체 길이와 비슷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황금비를 도출을 했는데, 그 황금비가 피보나치의 어떤 수열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그 우주의 큰 룰이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걸 종교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예, 어쨌거나 피보나치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압수하고 그 다음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 1두 개를 뿌리고 1, 1, 1 더하면 2가 되고 1, 2를 더하면 잠시만요. 1, 2를 더하면 5가 되죠. 자, 다시 3하고 5를 더하면 8이 됩니다. 다시 5하고 8하고 더하면 3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무한히 이어집니다. 근데 무한히 이어지는 게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고요. 이 이상 점점점 시켜놓은 부분은 저희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피보나치 시간대를 뿌리고 나면 제가 그 확인되는 바로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딱 정확하게 55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가치가 충분해요. 자, 피보나치 수열은 일단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배열입니다. 그 예로 해바라기 어배배 여기네요. 이건 배열입니다. 이게 8개는 좌측으로 돌고 13개는 우측으로 돌고, 이게 이제 일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기 코스모스의 이파리 수라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자연계의 꽃잎수, 이 숫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쌍떡잎이 있으면 삼떡잎이 있고요. 나머지는 오, 떡잎 네개 있는 것들. 그래서 돌연변이 같은 경우가 그 네이프로 봅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들이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니까 뭔가의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네이클로바 굉장히 많이 한번,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 발견을 했는데, 뭐, 복권도 한번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저기 1.168 황금비죠. 이게 그 8에서 5를, 5에서 5를, 5를 8로 나눴나, 8을 5로 나눴나. 근데 이 1대 1.168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 신분증의 가로세로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고요. 이게 제일 안정감이 든대요. 그 여러분들 그 보면서 주민등록증 보면서 아 이게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더 네모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저나 자연의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그건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때로는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시대의 어떤 시류에 역행하거나 그러지 않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피보나치를 우리가 하는 매매법, 그 선물 교육, 선물을 거래하는 선물 투자자의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급등락, 그러니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고 나서 그때는 피보나치는 이용 가치가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이면 고점, 급락이면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되돌림이나 눌림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급등락 후에 되돌림이나 눌림목으로 반등, 반락, 하락, 상승의 경계, 변곡점이죠. 변곡점으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뿌려놨다고 그대로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도가 높아지죠. 뿌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포지셔닝을 하다 보면 최소한 6할 정도의 승률은 나옵니다. 자기 혼자 이거는 분명히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억측해서 뇌동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통계가 있는 어떤 기법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롱이냐 숏이냐 둘 중에 하나의 확률 게임을 합니다. 그 확률 게임에서 만약에 우리가 8대2 정도로 높은 확률을 취할 수 있다면, 어우,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들 다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나서셔도 충분히,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8대2는 28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정말 뇌동매매하지 않고 하면 가능하지 않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다년간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매매를 하는 걸 옆에서 보고 하다 보면 1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면 그 중에 한명 정도 먹고 삽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한 내용에 근거를 해서 진입을 하면 높일 수가 있고 6대 4 정도의 승률만 돼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세컨 잡이 됐던 아니면 알바가 됐던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5대 5도 가능합니다. 5대 5도 손익비만 잘 설정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무기들을, 어떤 무기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피보나치 설정이라고 하는 건 성공 실패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피보나치를 잘못 뿌렸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피보나치를 뿌려놓고 그걸 잘못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피보나치가 주는 사인에 대해서 피보나치의 근간에 두고 차트가 주는 사인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억측을 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피보나치는 성공 실패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변곡점 추출을 하고 그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만 정하고 나면 얘는 자기 할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는 그러니까 상하, 그러니까 그 급락 급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제가 좀 이따 트레이딩뷰에서 라이브 차트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꽤저 이거 가끔 반신반의 하면서 피보나치 그 타임존 같은 거 뿌려놓고 그 타임존 즈음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어떤 움직임 있는 것들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보나치는 말씀드린 대로 성공 실패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뿌려놓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신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베이직이고요. 이걸 루틴으로 깔아놓고 급등 급락이 생기면 일단 피보나치를 뿌리는 게 루틴이에요. 베이직이에요. 거기다가 피보나치가 주는 변곡점 사인에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파동, 엘리어 파동이나 M 파동을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더 하나를 추가한다고 하면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저항선. 같이 뿌려놓고 활용을 하면 신뢰도는 훨씬 더 상승이 됩니다. 이건 루틴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정 부분 급등이 있거나 일정 부분 급락이 있으면 일단 피보나치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결정하세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피보나치를 뿌려서 활용한 예입니다. 이게 8월 10일 날 있었던, 좀 이따 라이브 차트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거기는 좀 약간 긋고 막 이러는 게좀 제가 아직은 불편해서, 8월 10일 날 한시경부터 이런 식으로, 이거 2시간봉입니다. 2시간봉으로 쭉 상승을 했어요. 쭉 상승을 해서 고점을 찍고, 자, 여기가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가 음봉이 나오고 요 정도에서 아, 여기가 고점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꼬리 달고 다시 감아 올라가면 피보나치는 아직 뿌릴 시점이 아닌 거죠. 피보나치를 뿌린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지나서 시가에서 종가까지 꼬리 달고 밀어 올리다가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아, 이 피보나치를 뿌려도 되는구나. 뿌려놓고 보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23.6%. 그러니까 이게 100% 올랐다고 치면 23.6% 밀린다. 아니면 38.2% 밀린다라는 것을 여기는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0.236, 0.382, 0.5까지. 그 0.618도 간혹 사용은 하는데 저는 무시합니다. 이제 0.5에서 뭔가 그 밀려서 떨어지면 아이 피보 이이그 되돌림은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0.682, 0.618에서 밀어 올렸으니까 피보나치의 반등이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억측입니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거예요. 가장 신뢰성이 강한 건 0.5도 아니고요. 사실은 0.38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면 저는 대부분 들어갑니다. 대부분 롱을 잡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잡습니다. 주식할 때도 이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것만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피보나치 이전에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피로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손바뀜이 좀 일어나야 돼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홀딩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익절을 합니다. 좀더 보자, 좀더 보자 하다가, 이 정도에서 대부분 익절을 해요. 그런데 그 익절이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10이 올랐는데, 그 10에, 38%가 밀린 다음에는 이 정도에서 익절하는 거는 아씨 너무 못 먹은 것 같아. 다음에 올릴 거야. 이 정도에서 그 익절의 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익절의 폭이 줄어드는 건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이미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수 물량이 수급이 붙으면 다시 밀어 올린다는 거죠. 이 꼬리는 핍소입니다. 밀었다 발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 저기 지금 2시간봉이지만 15분봉으로 보면 이 부분 굉장히 짧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한 케이스의 피보나치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 급등이 있었을 때이 피보나치 뿌려 놓으셨으면 이 부분을 먹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여기서 진입해서 이쪽에서 익절 못한 거 여기서 익절하는 눈은 범하지 않을 겁니다. 덜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거에 그못못 먹는 거에 못지않게 손해를 보는 느낌이죠. 그게 더 상실감은 더 큽니다. 여러분들 뭐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하다못해 그 저희들 뭐 옛날에 그아 뭐죠? 그 무슨 인터넷으로 고스톱 치거나 아니면 뭐 식구들끼리 모여서 명절에 고스톱 칠 때도 뭐 그렇게 빡세게 하지는 친구들이라고 합시다. 친구가 무슨 게임을 할때 뭔가 정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990이 되면 100 되면 뭔가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100이 안 돼서 99까지 갔다가 결국 제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얼마의 포지션을 들어갔고, 그 포지션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얼마가 되는지는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그것을 어떤 끝단이 딱 떨어지는 단위까지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버리십시오.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그 욕심으로 부림으로 인해서 그나마 먹었던 수익조차도 재료가 될수 있고, 더 기다리면 마이너스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후회를 하죠. 아, 그때 팔 걸. 정답입니다. 그게 그때 팔아야 됩니다. 자, 피보나치 382선을 딛고 일어서서 정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더니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번 강의 때,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헤드 앤 숄더의 왼쪽 어깨와 헤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보나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 헤드 앤 숄더 중에서 왼쪽 어깨를 그리고 이게 이만큼까지, 6, 8이까지 무너지면 이건 헤드 앤 숄더가 아닙니다. 올라가 봐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 봐야 이건 다른 이슈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약간 더그 전이지만 똑같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7월 27일 때가 뭐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쭉 올라갑니다. 쭉 계속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감아 올려서 이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한번 뿌렸었어요.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금방 여기가 재탈환이 되고 눌림목도 거의 안 생겼거든요. 0.238까지도 안 왔어요. 236까지도 안 왔었어요. 여기까지 뿌렸을 때이 라인은요. 그러면 그냥 아직 추세가 유지되는 거지 피보나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피보나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이 확인된 다음에 뿌리는 겁니다. 자, 고점이 확인된 지점은 이봉도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아, 고점이 확인되고 음봉으로 끝났거나. 그러면 이 지점에, 이 시점에서 피보나치를 뿌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3, 8, 2까지 밀린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야지라고 기다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채워야지 하면 99까지 왔을 때못 들어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진입할 건데 여기까지 와서 반등을 하니까 진입을 못 해. 그건 아니죠. 아, 여기까지 안 오고 더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더 진입하기가 쉽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입니다. 근데 전고점을 봉 하나로 간단히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면 좀더 기다려줘야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헤드 앤 숄더의 왼쪽, 오른쪽 어깨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근데 숄더까지 안 만들고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해서 M 패턴을 만들었죠. 그래서 넥라인에 걸려서 하락이 일어났죠.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세요. 이거는 왜 헤드앤숄더가 안 됐을까? 아, 나는 바보. 이거 이런 거 없습니다. 유연하게 알고 있는 건 모든 패턴들을 전고점 두번 두드렸어요. 전고점 두번 두드렸는데 돌파 못 하고 옆으로 기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M 패턴이죠. 자, 여기서 다시 밀어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면 삼중 천장입니다. 삼중 천장. 근데 우리 삼세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 중에 3이 있습니다. 이 삼세판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삼중바닥, 삼중천장은 있지만 사중바닥, 사중천장은 없습니다. 그건 횡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거지. 삼중천장, 여기를 돌파해야지라고 두드리고 두 번째 돌파해야지 두드리고 세 번째까지 돌파해서 두드리지 못하면 밀려들게 마련입니다. 여기 아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뉴턴한테 우리는 감사를 해야죠. 뉴턴의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중력하고 가속도하고 아 관성하고 가속도하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거예요. 갔던 거는 어떤 눌림목이 있어서 계속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못 가게 되면, 가던 길이 멈추게 되면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자연의 법칙은. 또 가던 게, 이렇게 가던 게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확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잖아요. 엑셀 꾹 밟고 있으면 갈수록 빨라져요. 엑셀 꾹 밟고 있다고 똑같은 뎁스로 밟고 있다고 계속 똑같은 속도로 안 갑니다. 계속 가속도가 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실려버리면
하중이 커집니다. 하중이. 무게가 강한 뚱뚱한 사람들이 나중에 100m의 마지막에 가면 자기 몸뚱이 다리가 케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달려갑니다.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피보나치도 자연의 법칙이고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도 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관여해서 만들어내는 이 차트들이 그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난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는 다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단지 그걸 곡해하고 무리하게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문학입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은 하지만 이것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이라는 건, 기술적 분석은 오류를 인정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열려 있어요. 틀릴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 정반합이죠. 변증법이에요.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을 만들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자, 지금 피보나치의 적용 예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내 그 실제 예만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면 제가 몇 군데 뿌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일단 여기 보실게요. 이 여기가 언제냐면 9월 9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9월 9일 11시쯤인데 9월 9일 11시부터 겁나게 상승을 합니다. 쉬지 않고 갑니다. 계속. 여기서 주춤 기는가 갔더니 꼬리 지르고 내려와서, 이거 끝났나 했는데, 음봉 뜨고 도찌가 뜨면서 다시 감아 올려요. 어우, 얘는 더갈 건가? 근데 지쳐요. 왜냐면, 가속도가 붙어서 쭉 가다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봄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고 고리가 많이 나타나면, 몸통보다 꼬리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변곡점에 대한 예시입니다. 특히 이런 도찌들. 특히 이런 도찌들은, 추세의 반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도치가 의미 있는 건 음봉 음전했다가 도치 나오면서 다시 양봉 나왔다는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100%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참 제가 여러분 잠깐 요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저도 유튜브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많이 보이는 게 필승 전략. 이것만 따라하면 만 프로 번다. 아 만약에 제가 그런 법칙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안 알려드려요. 내가 해서 돈 벌지. 아니, 진짜로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하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검증이 된 거라면 ATS, 오토 트레이딩 시스템 만들어서 돈 집어넣고 걸어놓으면 나는 갑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계속, 퍼센테이지 비중 10% 해놔도 내가 번 거에 10% 벌었다면 11%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복리로 늘어나요. 그러면 나는 갑부죠. 가끔 참고해 볼 만은 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크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싶으시겠죠? 저 또한 믿고 싶어요. 제발 그런 게 세상 어딘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승률 51%만 돼도 저는 큰돈 주고 살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60%, 80% 아니에요. 승률 51%만 돼도 삽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 방송 혹시 그런 분들이 들으신다면 저한테 그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큰돈을 두고 살수 있습니다. 트랙 레코드 6개월치, 1년치까지 필요 없어요. 6개월치만 가져오세요. 아, 트랙 레코드는 매매 기록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꼭대기하고 여기 음봉 뜨고 그다음에 음봉 확정되면서 이쯤에서 피보나치를 뿌렸어요. 뿌려놓고 나니까 두 가지 유의미한 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236이고 두 번째가 38이에요. 자, 뿌려놓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될까 기다렸는데, 아, 여기서 뒷구리라서 그냥 가버려요. 전고점도 살짝 넘어버려요. 야,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는 옆으로 쭉 기네요. 근데 이게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 지금 보면 이거 상승하는 시점에서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하나만 보면 답 없어요. 거래량 줄어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걸 정말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상하다. 왜냐하면 헤드 앤 숄더나 엘리어 파동을 할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파 이거를 저기 일단은 엘리어 파동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일단 헤드 앤 숄더부터 합시다.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쭉 기어요. 쭉 기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쭉 긴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까지 올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고점보다 높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약간 누르고 여기서 다시 이게 이제 엘리어 파동이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기잖아요. 옆으로 많이 기면 많이 길수록 이 5파, 상승 5파는 무지막지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이 처음에 1파, 2파 요거 합친 것만큼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옆으로 기면 볼리저 밴도 줄어들죠. 이 차트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옆으로 기는 걸못 참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격 급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 아유씨, 올라가지 않을 거면 차라리 떨어져 버려라. 속이래도 편하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길면서 에너지를 모으면 위쪽으로 확 분출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지? 거래량도 줄어? 거래량은 줄면서 이걸 올린다고?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래량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올려놓고 따라 들어오면, 어느 정도 따라 들어오면 이 정도까지 해서 떨어뜨려서 먹겠다는 거죠. 팔고 나오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매집한 물량들, 뭐 이거 정말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 그냥 추론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면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올리고 기다가 떨어질 거를 예상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뭔가를 대비할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팩트가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뭔가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모르면서 넘어가는 진실들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고. 자,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던 물량은 이 기간 동안 다 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손을 떼버리고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물량을 크게 던지니까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 거래량과 차트의 다이버전시, RSI와 차트의 다이버전스 중요합니다. 뭐 시간 되면 나중에 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래량과 같이 얘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어요. 차트는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떨어져요. 이거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거든요, RSI는. 그 상대 강도 지수는 뭐냐면 상대적인 힘의, 그러니까 상승에 관여하는 세력과 하락에 관여하는 세력의 힘의 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RSI가 떨어진다는 건 하락에 관여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상승에 관여하는 세력이 많아야 올라가잖아요. 나 샀게 샀게라는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게 가격은 이 정도로 꽤큰 갭으로 올라가는데 RSI 하락하고 거래량 떨어져.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영악한 건 바로 안 떨어뜨립니다. 기다가 떨어뜨립니다. 기다가. 그러니 이제 잘 당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아 뭔가 이렇게 기다가 어떤 시점이 오나라고 봤는데 윗골이 달고 밀리고 윗골이 달고 밀리거나 요 때쯤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고 고가고 요 때쯤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시가가 있고 꼬리가 달리면서 쭉 밀려 떨어질 때는 아주 본능적으로 숏을 한번 눌러볼 만합니다. 왜냐면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RSI 거래량 다 다이버전스고 가격은 올라가고. 자, 피보나치에 이어서 이거 사고의 확장입니다. 제가 오늘 피보나치 말씀만 드린다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이거 다시 꺼내면 여러분도 생소하시잖아요.
생경하니까 오늘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활용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급등락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뭐 활용례가 많은데 그거를 다 이거 저기 급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뿌려놓고 보니까 의미 있는 이건 정말 요 정도의 반락은 요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는 잘 튀어올라요. 이렇게 떨어지면 툭툭 튀어올라서 정말 반동이 좋은데 죽었어요, 얘가. 데드캣 죽은 고양이에요. 죽은 고양이를 바닥에 던져도 툭 튀어오릅니다. 딱이 정도 급락에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만큼밖에 안 튀어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확증이 된건 여기입니다.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집니다. 이 몸통보다 꼬리가 두배 이상 높으면 이 꼬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5분봉이나 15분봉의 꼬리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꼬리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참고를 하려면 최소한 1시간봉, 최소한 30분봉에서 1시간봉은 돼야 되고 지금은 2시간봉이기 때문에 이 꼬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현재 추세. 자, 이게 10월 3일 날부터 쭉 계속 숨가쁘게 상승을 했어요. 숨가쁘게 상승을 하고 하락 이게 고점이다라는 게 입증이 된게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에 그때 뿌렸어요. 그다음에 0.26 3이 여기 있는데, 여기 그, 제가 아까 저기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매물대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지지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패턴, N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혼용을 했었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뿌려놓고 보니까, 여기, 238, 236하고 382, 뿌려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보시면 이거 제가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여기서 꼭 휩쏘 달고 다시 반등했고요. 지금 여기 금방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M 패턴이죠. 두 번. 그 쌍천장이에요. 이중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넥라인으로 잡고 이382선을 정확히 넥라인으로 잡고 매물대도 두터워요. 이게 깨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들고 올라가면 삼중천장이 되는 거지만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반등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드디어 20K가 물러나서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2시간봉이니까 금방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힙소를 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이 382선은 여기서의 반등에 잘 써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서 헤드앤숄더가 형성이 되려면 전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전고점에 놓고만 하고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건 헤드앤숄더는 안 됩니다. 피보나치의 활용도는 382선을 지지해줬다 몸통이 여기서 끝난 거고요. 지금 2봉까지 피보나치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2봉은 M패턴의 넥라인에 걸려있는 봉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의 중심선, 이게 매물대고, 매물대 중심선이 빨간선으로 자동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중심선까지 회복을 하면, 이게 여 위에 있을 때는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걸 다시 뚫으려면, 이 매물대를 다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꽤,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더 늘려봐도 사실은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현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의 매물대 중심선입니다. 이걸 더 확장을 하면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또 여기까지 올라갔죠. 지금 6월 30일부터, 그러니까 22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장 중심 매물선은 20800입니다. 그러니까 20800에, 맞나? 20800이죠? 아, 내가 그린 건가? 아, 20800이 아니네.
좀 이상하더라. 요 정도네요. 하여튼 매물대 중심선은 그 시간과 가격 범위와 우리가 설정한 범위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그 매물대 중심선은 여기입니다. 1914, 19163으로 나오네요. 자, 피보나치의 되돌림 이거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볼게요. 그 트레이딩 뷰는 꼭 사용을 하세요. 이게 되게 그리기도 편하고 이게 멀티도 제공을 하거든요. 일단 이건 뭐 근데 유로로 써야 멀티를 제공을 합니다만 저는 그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제 나름대로 설정한 차트하고 그다음에 이거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건 뭐 나중에 라이브 하게 되면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아, 뚫렸네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넥라인인데 넥라인은 목줄이거든요. 목줄 지나가면 죽죠. 그래서 사실 오늘 퇴근하기 전에 제가 숏을 좀 잡아놓고 퇴근을 했다가 밖에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꽤 웃을 일이 나오겠네요. 아, 제가 그숏 잡은 거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좀 보여드리고 싶네. 진짜 나중에 라이브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만 해요. 그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 제가 잠깐 진짜로 오늘 시간이 어차피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그 퇴근하기 전에 지금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오늘은 한번 더뭐 이렇게 2000선을 20K를 반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10월 6일 오늘이죠. 5시 53분에 퇴근하기 전에 레버리지 50 해서 갖고 숏 매도를 잡았어요. 잡아놓고 뭐꽤 내일 아침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따 방송 끝나고 들어가서 청산을 하든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그리고 참 시간대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로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세요. 근데 저는 꼭 뿌려놓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꼭 뿌려놓고 재미삼아 보면서 어떤 그 활용도를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게 나비 효과인데 이게 그날 이두 시간봉으로 이날이 언제냐면 8월 27일부터 옆으로 엄청나게 진짜 긴 적이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살짝 떨어뜨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쑥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피보나치 시간대를 뿌렸어요. 자, 피보나치가 뭐죠? 앞에 수와 뒤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드는 거였죠. 1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뿌려놨으니까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2입니다. 그 다음에 3이고, 8이거든요. 자, 이거, 이 파란 선 눈여겨봐 주세요. 자, 이게 여기 뿌려놓고 나니까 이 근방에서 다시 변곡점이 생기고요. 이 근방에서 다시 변곡점이 생깁니다. 근데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하던 애가, 하나 하던 애가 둘에 반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물론 이 다음에는 없었지만, 계속 끓여놓고 보다 보니까, 51 되는 부근에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인데,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날때 미국에서 어떤 나비가 날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건이 시간대가 조금 더 앞에 있었으면 뭔가 좀더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까 여기서 왜 숏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좀 하나의 더 근거가 되는 거죠. 50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의미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5개까지, 둘, 셋, 다섯, 여덟 정도까지, 아, 여덟까지, 여덟 정도까지는 저는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차트 분석할 때 이거 뿌려놓고 이때쯤 뭔 일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가끔 또 맞아주더라고요. 그럼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근데 그 시간대, 피보나치 시간대에 봤다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차트 매매할 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론이라기보다는 개념이고요. 피보나치에 대해서 좀긴 시간 알아봤고요. 아,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작두단장인데 이름이 별명이 이 작두를 한번 타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어우, 아, 이렇게 말 많이 하면 피곤한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서머리해서 라이브 할때 길게 하고 서머리해서 좀 짧게 엑기스만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이거 다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긴 시간 주저리 떠드는 정말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후회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를 모르고 매매를 하셨다면 어떤 큰 변곡점이 생길 때는 꼭 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물대나 아니면 그 패턴이라든지 지지선 이런 거 보고 참고하시면서 포지션 잡으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보나치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